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4.15 부정선거 시사 대담에는 막강한 화력을 가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미디어 A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그리고 유성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좀 본격적인 그런 대담 들어가기 전에 다 잘 지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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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쁘게 지내셨죠? 네. 한국에 책이 참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매일 책 한 권씩 나오니까. 영화도 잘 안 될 것 같고, 만화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삶 자체가 뭐 너무나 그냥 아주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연속인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변호사들 요즘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글쎄 뭐 실수하시는 변호사님. 그분도 뭐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뭔가 좀 해보시려고 한 게 아닌가. 아, 요즘 실방송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네. 딱 그 장면만 해보니까 그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 역사에 남을 영상은 남긴다. 근데 그 오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돌발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그런 문제 없대. 아주 관대하게. 네. 오늘 참 기대가 되네. 이재명 씨는 전반적으로 읽어보니까 아, 이 대법관들이 참 내가 봐도 이렇게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 A님부터 말씀을 하시죠. 예. 저는 이제 그 지난주 이제 주말까지 이제 쭉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뭐 추적해서 좀 뭔가 따라가서 뭔가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요. 그 화면 좀 넘겨주시죠. 예.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사건 자체가 엉뚱맞고 정말 이게 왜 그 우리나라 지금 언론 방송사들이 그다음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4년이나 된 이 사건인데도 아무런 낌새도 없고 뉴스조차 없고 그리고 심지어 사망 전날까지도 아무런 뉴스 뭐 보도가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오후에 실종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적어도, 뭐,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고인이 선택한 거지만, 적어도 고민을 아마 일주일 정도, 뭐, 최소한,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전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참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제가 좀 뭐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현장에도 갔었거든요. 현장에도 갔었고, 실제로 또 이제 그 운구해서 내려오는 그런 영상들도 실제로 라이브로 내보냈었고 했었는데 이후에도 이제 해소가 전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의혹만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제가 쭉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동선이라고 하는 지도 첫 번째 지도를 보면 그 첫 번째 지도를 보면요 지금 이 박원순 사건에 저는 사망 사건의 그 이유는 4.15 부정선거를, 이렇게, 부정선거를 밝히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런 의혹들이 지금 실제로는, 4.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죠. 이런 의혹이죠. 의혹 덩어리들인데, 이런 큰, 4.15 부정선거는 굉장히 큰 의혹 덩어리인데, 실제로 자꾸 이제 이 정권 하에서는 의혹들이 자꾸 켜켜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의 동선을 이렇게 보면요. 지도를 한번 첫 번째, 그, 그러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지도가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 지금 그 대사관이, 여기 지도 동선이 지금 서울시장 그 관사에서부터 나와서,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한 5, 6km 밖에 되지 않는 이런 동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쭉 이동하게 되면, 그래서 쭉 사진을 한번 넘겨서 보면, 그날 바로 당일날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데, 그러니까, 의혹 제기 보도도 실제로는 그날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도 실제로는 그날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발견은 뭐 0시 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다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시장 공간을 한번 철저히 한번 보시죠, 사진을. 예. 여기가 이제 시장 공간이고, 여기가 출발점이죠. 이제 CCTV가 나왔다는 저 시장 공간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 다음 넘겨주시면, 와룡공원이라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대로는. 근데 저 길이 산길이고요. 밤에 제가 현장에 그때 갔을 때는, 아주 차들이 뭐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와룡공원이 되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성북구 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성북구. 이렇게 성균관대 뒤쪽에 와룡공원이라고 있었는데, 공원 자체가, 성곽하고 그냥 산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어떤 뭐 도시내 공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성곽을 이용한, 한양 도성을 이용한 어떤 그런 공원이 아닌가. 주로 등산로를 등산로에 좀 더 시설을 갖추어서, 이렇게 그 공원을 만든 이런 형태고요. 그럼 와룡공원에서, 사건 발생지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지도를 쭉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예. 지금 만들어 왔는데, 여기도 숙정문 뭐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사진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예. 예. 계속 넘어가야 돼요. 숙정문 여기 안내소가, 지금 이 숙정문, 지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경찰들도 전부 카메라 기자들이 갔던 곳이 숙정문 안내소고요. 실제로 숙정문 안내소에서 갔었고, 실제로 저기서 기체 운구가 됐던 것도 지금 성북동 343번지라고 치시면 저기가 이제 시체가 이렇게 시신이 운구가 되어서 저기서 시신 운구차로 옮겨 타는 그 장소입니다. 성북동 343번지고요. 그럼 저까지가, 네, 이제 운구를 내려와가지고, 네, 차는 저까지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예.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핀란드 대사관이라고 있습니다. 핀란드 대사관이요. 예. 다음 페이지 보면 핀란드 대사관이 나오는데, 저기에는 그 박원순 시장이 갈 일이 없었지 않았나. 핀란드 대사관에 왜 무슨 일로, 그런, 갔겠나. 그런데 거기에 통화 기록이 있다. 뭐, 이렇게 위치 기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소문이 핀란드 대사관이 무슨 자꾸 나오던데. 핀란드 대사관 뭐 주차장에서 뭐 변고가, 네, 있었다, 뭐 아니면 차량 안에서 변고가 있었다, 이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네.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이 나오느냐? 저기에서 통신 기록이 있었다. 막 수색하는 중에 뉴스가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핀란드 대사관하고부터 시작해서 대사관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시신이 운구되어서 내려온 지점까지 이렇게 보시면 한 거리가 한 30분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서도. 아, 제법 멀네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하루 종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고인이 이렇게 저쪽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산길을 걸었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동선이 나올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동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루 종일 만약에 뭐 저녁 시간 늦게까지 뭐 이 공원 속에서 공원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크게 뭐 이상하진 않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올라가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사망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박원순 사망 위치에 대해서 사망 사건 위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다시 가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삼각형이 저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제가 추정하고 있는 그 사망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위치를 다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라든지 현장 위치 이런 알릴 만한 위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 당국이라든지 뭐 감식 반원이 아니면 저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추정한 그 위치에 소방 그 운구가 내려오는 시간이라든지 운구차가 도착한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구가 내려오는 방향을 봤을 때 이 지점이겠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그때도 막 운구가 막 찾고 있을 때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의 움직임을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을 때 질문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쪽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그랬을 때 아마 저 지점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 지점에 가니까 결국은 그 주변 지점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표시를 왜 없애는지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려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진들을 이렇게 몇 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올라가는 그 만약에 그 지점 사고 지점 사고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고 지점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입니다. 계단이고 올라가자마자 기자들은 저기서 폴리스 라인에 걸려서 더 이상 진출을 못했고요. 그 다음 계단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바로 왼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는데 계단에서 한 50m 올라가자마자 이제 능선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바로 내려가서 폴리스 라인에 친 기자들이 저 멀리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불빛조차 볼 수 없는 저런 상태였고 저기에 저런 공간이 있더라. 그리고 보니까 공원에 체육시설도 있고 일부 있고요. 그리고 한 20m 정도의 뭐 바위 절벽도 있고요. 뭐 경사도 있고 실제로 또 경사에서 또 내리다 보니까 한 15m의 아주 경사가 있어서 저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 지점이 실제로 저 산 그 이미지는 구글 지도에 보면 이제 예. 이 지도에 보면 저렇게 산이 나와 있는데요. 숲이 울창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저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군사 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산으로 아예 덮어버린 거죠. 뭐 지형 지물이 있어도 뭐 이렇게 등고선이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다 덮어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가보면 저 산의 모양은 저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는 경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로도 있고 뭐 배수로도 있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곳이 아마 그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이런 것들은 좀 더 그 경찰이라든지 언론이 좀 더 이런 의구심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망 원인이 기본적으로 예. 목을 맨 거죠. 지금 이렇게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출동한 아마 소방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예, 소방 공무원이나 아마 이렇게 현장에 있는 분을 전원을 통해서 알려진 게 아마 그런 것인데요. 실제로 뭐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서 실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 뭐 가보시니까 좀 높은 나무나 이런 게 있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있어서 충분히 있는데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사고 지점이라고 볼 만한 장소가 있긴 했었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흔적이 너무나 깨끗해서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사고 지점이라고 뭐 보통 보면 일주일 정도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이게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경찰이 충분히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2시에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온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리겠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만약에 저기가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불과 한 두세 시간 만에 현장 감식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했구나. 사진 촬영하고 다 싹 청소까지. 그러니까 가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청소까지 깔끔하게 하고 내려오셨다. 저는 그게 한 두세 시간 만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시는데 네. 이제 뭐 좀 그거 했습니까?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이 좀 왕래가 있고 하던가. 그 시간대 제가 이제 오후 시간이죠. 그때 당시의 시간이 목요일이었나요? 예. 네, 그 시간이 보면 그쪽으로는 등산로가 맞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니고요. 그리고 외길이다 보니까 주차장은 있지만 옆에 절이 있고 대성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잘 출입할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이제 이쪽 제가 올라간 지점, 그러니까 시신이 내려온 그 지점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CCTV가 전혀 없어요. 있는데 건물 벽에 있는데 건물 벽만 이렇게 촬영할 뿐이지 도로를 향해서 촬영할 이유도 없고요. 사람이 왕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의문이 아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마 시청자분이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이런 그 자살이냐 뭐 타살이냐 뭐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사건으로 박원순 고소 유출 뭐 정보 유출이다 이것에 대해서 막 의문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약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들이 있지만 저는 결론은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삶 자체가 저는 조금의 위선과 가면이 아닌가. 지금까지 서울시의 어떤 행정들을 볼 때 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행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불거져 나온 미투 이런 그 성추문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제로는 저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부 거짓말이 아닌가. 삶 자체가 거짓말이 아닌가. 그래서 거짓말의 결론은 결국은 이렇게 죽음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쭉 보시면서. 글쎄,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다가, 박원순 네, 사망 이야기 때문에 이제 조금 못했었고.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더 많은 논란들이 발생을 했던 이렇게 야기됐거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피의자가 아니면 피고소인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 관련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주도한 범죄라든가 다른 사람이 가담한 범죄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계속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좀 그 제기가 됐었고. 그 이제 제가 속한 이제 한변에서는 그때 이제 그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죠.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그 성추행 방조 혐의 그리고 또 그 이 고소가 되자마자 박원순 시장에게 이 사실이 바로 알려진 그 경위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인적사항 공개 금지 위반 네 이러한 혐의로 고발을 했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수사가 착수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덜국화님이 저는 119 대원입니다. 현재 자살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출입 기자에게 박원순이 상태는 높은 나무에 넥타이로 매어 있었는데 도저히 혼자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런 거가 이제 의심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직하게 좀 더 현장도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이런 소문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가라앉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목을 졸라서 자살한다는 것은 그 뭐 문고리 정도의 높이에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앉은 자세에서 목을 매단 다음에 뭐 이렇게 자꾸 힘이 빠지면서 점점 목에 이제 힘이 가해지는 형태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높은 곳에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의문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매달 곳이 어딜까,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매달 장소야, 뭐, 그런 정도 높이가 있는 곳이 많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뭐,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뭐,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은 계속 이렇게 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계속 거짓말이 계속 이렇게 네. 나오는 거예요. 뭐, 비서실장이 뭐, 예를 들면은 오후 뭐 1시에 했는데 아침에 만났는데 그건 딱 빼고 오후에 만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직이 최선 같은데 뭐 이미양 씨 같은 경우는 뭐 이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그 올라가시면 어땠습니까? 기분이. 거기 올라갔을 때 제가 처음 영상에서 아마 보고 잠깐 시청자들이 라이브로 하고 올라갔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플라스틱 의자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플라스틱 의자가 탁 나오길래, 그, 아까 체육 뭐 시설 있고 이런 공에서, 그래서 저것이 혹시나 해서, 제가 들춰봤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를 들춰보니까, 낙엽이나 이런 쌓인 정도로 봤을 때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이제 살펴보니까, 뭐가 이렇게 있었냐면, 스티로폼 박스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스티로폼 박스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그 스티로폼 박스를 보통은 저도 이제 그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아파트에 있을 때도 자살 사건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 박스를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발로 디뎌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본 거죠. 혹시나 밟고 올라서는 거나 아니면 또 나무에 썰림이 있거나 나무에 가지가 부러짐이 있거나 이런 것을 쭉 살펴봤었는데, 현장에 아마 지금 이 아까 들국화님이신가요? 네, 현장에 그 119 소방대원님요. 현장에 다녀오셨을 건데, 그곳에 분명히 높은 나무가 있었고요. 분명히 높은 나무가 있었고 충분히 그렇게 되긴 하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또 그 운동기구들이 있어가지고 운동기구들을 밟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이미 알려진 얼굴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수 있는데, 등산하다 부딪히게 비껴가더라도요. 근데 제가 올라갔을 때도 그 비 오는 날, 제가 비 오는 날에 등산을 갔었죠. 비 오는 날 그 일요일 오후에 올라갔었는데 우산 들고 올라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명, 4명을 만났거든요. 그쪽 등산로 쪽에서. 여기 이제 네. 들국화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현장에서 85세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박은순이 자살했다면 네. 바로 여기다 하시며 같이 갔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네.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어떻게 보내죠? 사진을 메일로 아마 보낼 것 같은데. 사진을 올리는 방법은 없는데. 사진을 올리는 방법이 네. 없죠. 제보 메일로 혹시. 제보 메일로 이 들국화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보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공병호TV는 공제보입니다. gongjebo@공제보 그다음 gmail.com 공제보.com으로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현장 위치가 아마 여기일 것이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주요 추정한 지점은 그 숙정문 그 안내소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일부 경찰이나 아마 그 소방 공무원들이 그쪽으로도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운구 지점이라고 말했던 예. 여기에 아 여기 보니까 저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부정선거 재검표 재판 세 곳이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죠? 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네. 그죠? 아, 그게, 네. 예. 아, 드디어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이거는. 아시는 거. 세 곳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소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계속 중인 상태인 거죠. 소송 계속 중인 상태인데 지금 이 세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그 상대방 쪽, 그러니까 선관위 쪽이죠. 선관위 측에 그 서면이 제출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서면이 제출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에. 네, 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거에 대응해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답변서는 전부 다 이제 그 100여 개 넘는 그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 일률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답변을 담은 준비 서면이 세 곳에서 제출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서가 이제 답변서의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제 곧 재판이 그 먼저 제출된 곳을 위주로 해서 변론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소식으로 봐야겠네.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쨌든 뭐 표면상으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뭐 자기네들도 뭐 재검표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재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예. 네. 좀 자세하게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조충렬 기자님 안동데일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는 선관위에 그런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재검표를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예, 재검표는 뭐 상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고. 아, 근데 이분들은 네. 뭐 상식하고 별로 관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상식도 뭐 그냥 우리 상식이 상식이고 누구 상식은 상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국민들이 재검표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전에 그 도태우 변호사가 그런 그 대법원에 재검표 신청서 접수한 내용을 공개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대로 하면 그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의 대법관들 이 심하 되지 않느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표는 어떻게 개수하고 이런 걸 다 공개했던데. 네, 네. 그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 이제 뭐
뭐 실질적인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떤 소송이든 뭐 그 세 군데가 나왔다고 하고 또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을 맞춰서 내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까?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부분에 접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관위 쪽에다 통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소장 부본이 송달된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걸 송달이라는 전문용어를 네. 쓰는 거죠. 네네. 그럼 송달이 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게 필요한 답변서를 보내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돼가는 겁니다. 네. 근데 답변서는 네 그렇게 그게 맞는데 답변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기각을 구한다 뭐 이런 정도로 내용만 딱 들어 있고 그 이후로 처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주장이든 이런 것들 선관위 측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 오늘 이제 나왔다. 대법원에 접수됐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은 전번에 그냥 뭐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한번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이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시면서 뭐 기분이 좀 어땠습니까? 지금 그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가 실제로 저도 이제 아리송한 겁니다. 아리송.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현장을 이렇게 본인이 아마 잘 익숙한 것을 찾아갔을 것이다. 만약에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사고 이렇게 자살 이렇게 본인이 걸어갔다고 한다면 익숙한 곳을 걸어갔을 텐데 그곳은 사실은 좀 많이 가는 곳도 아닌데 익숙한 곳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내려왔을 때 거기서 인근 뭐 택시를 잡아탄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좀 불편한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피했다고 하면 뭐 굳이 그런 쪽으로 가서 뭐 사색이 잠겨 있었거나 뭐 그랬을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가보니까 공원 내에 앉아있을 장소도 많았고요. 그다음 운동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뭐 어떤 사건이든 이제 두 가지 다 가능하겠다. 가령 이제 범죄적인 결과로 사망이 이를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삶을 끝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어떤 단정적으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이 전 정권이 계속해서 4.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뭔가 의혹을 제기하면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뭔가 보여줘야 될 것들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안 보여주는 거죠. 계속 감추니까 의혹은 계속 생겨나는데 속 시원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들은 도대체 궁금한 게 없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면 궁금할 일이 없는 거죠. 뭐 그런데 하다못해 연예인 뭐 자살 사건이든 뭐 사망 사건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뭐 취재진이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그 사건의 내막들을 자세히 알려고 하는데 아니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시장으로 현직으로 있다가 그것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무런 뉴스도 없다가 그런 뭐 이렇게 지저분한 어떤 뭐 뭐가 있다가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죽었다 사망했다 그냥 믿어라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저도 예 말씀하시죠. 그 부정선거 얘기를 조금 더 말씀 예 하시죠. 하시죠. 네. 지금 왜냐하면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예, 예. 관련해서. 예. 일단은 그 선관위가 법원인데 나무님께서 선관위가 법원인데 중앙선관위가 조작했다면 중앙법원이 조작한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제 선관위가 법원이다라는 말씀은 이제 각 지역 선관위는 그 해당 지방법원에 부장판사가 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위는 형식적으로 이제 그런 법관들이 겸하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러한 실무는 전부 다 해당 지역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다 행하고 있고 또 이제 중앙선관위는 뭐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면은 뭐 법원하고 좀 분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그 당사자도 법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선관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양현철님이 이제 그 재검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생중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 촬영 및 중계 방송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재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공개가 원칙 같지만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모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사생활이 뭐 노출된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뭐 공무상의 필요라든가 공익상의 이유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그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공개해야 되는 재판이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한다면 바로 이 재판이다. 예, 이 재판은 누구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전부 다 공익과, 오로지 공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검증을 만약에 기각한다면 왜 기각하는지 그 과정을 모두 다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검증을 하는 과정 그 자체도, 뭐 수개표를 하는 과정이든 아니면은 어떠한 그 전자개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모두 국민의 관심과 통제 속에서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구현된다.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변론 과정을 공개한다, 웬만하면.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개되어야 되는 필요성은 이 재판 이상으로 있는 재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신청한 그 재판 전 과정에 대한, 검증 과정을 포함해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럼 그 성명서도 하나 내시죠. 그러면 또 우리 유튜브들이. 네. 제가 성명서 하나 내시면은, 그리고 성명서를 내면서 주요 유튜브들이 그런 그 언론 리스트에 잘 기록이 돼가지고 메일이나 네. 그렇게 전달되면. 법정이라고 하잖아요. 법정. 실례가 아니고 원래는 정원에서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공개가 원칙이죠. 비공개가 원칙 같아 보이지만 공개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 문을 탁 닫아버리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 특히 이제 선거재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검증인데요. 검증. 이거는 국민이 그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을 아예 배제를 하려고 그냥 길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4.15 선거는, 총선은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뭐, 여러분도 이렇게 도장도 찍으시고, 뭐, 사인도 하셨는데, 그 도장과 이 지문이 전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뭐, 기록을 했으면 종이라도 있을 텐데, 전부 전자로 해놨잖아요. 전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있다가도 없는 거죠.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어차피 지문은 주민등록 만들 때 다 만들었으니까 있을 거고요. 지문 정보는 다 있을 거고, 뭐, 사인은 주로 이제 그냥 뭐, 대략 만들어도, 제가 이제 그 선거 부정 사건을, 저도 이제 아파트 선거 부정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해본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주 그냥 사인은, 가짜 사인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90세대가 있는데 한 20, 30세대를 가짜로 다 사인을 해버리고 표를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선거 관리위원이라는 분들이, 위원이란 분들이 아주 양심도 없이. 그래서 이런 사인은 정말 의미가 없구나. 그냥 홍길동 적고 그냥 사인 쓱 해버리면 이게 내 게 아니다, 이거 다툴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광고 하나, 중간 광고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미디어 A님, 그 다음에 바실리아 TV, 그 다음에 공병호 TV, 모두 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또 제가 운영하는 영어 채널이 GONG 공 TV입니다. 공 TV도 해 주시고, 아마 조만간에 공데일리라는 신문도 지금 아마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박수 치주시고 나라를 위한 많은 활동들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후원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도 광고 하나. 광고하시죠. 네, 저희 그 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변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좀 한변도를 좀 정확하게 한반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예. 한변. 한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중계 방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증거 보전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개표를 하는 과정에 대한 촬영 영상은 없다라고 다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실제로 참관인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촬영하신 거 말고, 그 참관 과정에서 촬영하신 거 말고는 어떤 공식적인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 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이것조차 볼 수 없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개표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표, 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해서 개표 과정을 검증을 거친다고 한다면은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어떻게 투표를 행사했고 그 투표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줘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하셨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가 조금 괜찮죠? 저는 네. 뭐 늘 좋았습니다. 비용을 좀 드렸습니다. 이 여름 좀 멋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스튜디오가 좀 정리가 되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절제되고 약간 정치적 발언하시니까 훨씬 모양이 좋은데요. 유승수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좀 너무 수위를 넘어서는 발언이 있으면 변호사님이 제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발적인 네.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보니까 뭐 네. 이재명 씨 그렇게 땅땅땅 7대5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공식적인 무슨 뭐 이런 데 나와서 그냥 좀 거짓말해도 별로 관계 없겠는데. 뭐 후보자도 된다고 하는데 뭐 유권자는 그때 그냥 네. 돌발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네, 네. 그런 내용도 조금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그 우리 이제 그 우파 시민들이 아마 보기에 굉장히 불편했던 게 지금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 사망은 그냥 사망으로 이렇게 뭐 어떤 뭐 결과라고 치고요. 이제 일단은 그런 거짓말의 결과로 일단 끝이 달라지셨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장을 하셨잖아요. 5.1장. 예, 5.1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아주 이런, 말이 또 나간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저도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일단은 사전을 봤어요. 사전. 이게 말뜻이 정확한 게 사전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말에 그 욕설이 적지 않지만 후레자식이라는 호로자식만큼 험한 욕설도 드물다. 가장 험한 욕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배운 것 없이 막대게 자라 버릇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거나 실제로는 경멸적인 감정까지 보태어져 더욱 나쁜 의미로 쓰인다. 자식이나 아들을 이용하여 속된 욕설을 만든 배경은 그 어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예, 후레 자식 하면 주로 저는 호로 자식에서 이렇게 애비가 없이 커서 막대 먹은 이런 자식이다 이런 뜻인데 그것도 다 큰 그 기자들한테 성인들한테 이렇게 그 정도의 경멸의 말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 분노 뭔가 분노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어떤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그런 분노를 표출할 일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분노를 표시한다면 그 분노 뒤에는 거짓말이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거짓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이게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페이지 넘겨 보시면 TBS인가요? TBS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이렇게 예쁘신 분이. 왜 어쩌다가 저런 말들을 하는지 저는 왜 저렇게 두둔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4년간 뭐하다 이제 성추행 신고하나 이렇게 하면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해석이 그래서 이게 박지희 아나운서라고 하는 분인데 4년간 뭐하다 이제 성추행 신고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갑자기 염전 그 노예가 생각이 나요. 염전 노예. 아니 수십 년간 일 잘하다가 지금 왜 신고해?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계속 염전에서 착취당하지, 뭐하러,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염전 그 노예의 주인을 두둥하는 그런 아주 염치 없는 말이 아닌가. 큰 실수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특히나 자기 아마 그 연대의식,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과의 연대의식, TBS니까요.
뭐 그런 것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또 파워포인트 보시면 그 팟캐라고 하더라고. 팟캐. 팟캐. 예, 뭐 팟캐스트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팟캐. 예, 뭐 이렇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 뭐 이런 쪽에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팟캐 이렇게 뭐 저도 좋은 어감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뉴스들 하고 계셨구나. 저 보지 않았으니까요. 평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그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피해 호소인. 예. 그리고 피해자. 예.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는 또 뭐가 다른가. 말을 또 지어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뉴스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접수받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있어요. 예, 국가인권위원회도 처음에는 인권위도 피해 호소인 용어 썼다. 예. 심지어 받아쓰기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피해자로 쓰면 될 텐데, 그래서 진정 접수 하루 만에 수정을 했다.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은. 누구 진정? 예. 인권위원회가 누구 진정을? 뭐, 인권위도 아마 그 진정을 누군가가 했는데, 아. 그것을 받을 때,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고쳤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의 뒤에는 결국 거짓말이다. 4.15 부정선거와 똑같은 닮은 꼴인 거죠, 그냥.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의 뒤에도 보면 거짓말이 있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과 은행의 뒷면에 보면, 아주 분노의 감정 뒤편에 보면 전부 다 숨기고자 하는 거짓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게 거짓말 공화국도 아니고 지금, 거짓말. 지금, 네. 이제 5.1장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저게 있습니다만, 여기 조슈아님 계시지만, 조슈아님하고 저하고 이 장례 절차의 중지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 감사 청구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뭐 하면서 그 법원이 각하를 했습니다. 예, 각하를 했는데 그 감사 청구를 하려면은 그 500인 이상이 예, 그 감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주민 소송 본안 소송의 요건이고 이 가처분은 그러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주민 소송을 본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청인을 저희가 확보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조시원님하고 저하고 그 토요일날 그 부정선거 네. 집회에서 네. 그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700명 정도의 그 명단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소송 위임을 받아서 그 부분을 그 법원에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가처분 심문기일 끝나고 바로 감사 청구를 했는데 아무튼 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쉽게도 각하가 됐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또 참여해주신 그 시민분들께 되게 감사를 표합니다. 네. 700분을 어떻게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아니, 그, 유튜브에 간단하게 이제 그 얘기는 했고, 앞에 이제 그 시위를 할 때, 집회 시작을 할 때, 집회 메인 행사 할 때 이제 광고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광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부족해가지고, 확성기 같은 걸로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이제 사인을 네, 받았는데. 저랑 조정희 두 분이 저는 이제 변호사님이 그런 것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이제 저야 이제 뭐, 여기저기 이런 일 많이 하니까. 막 이제 홍보도 하고 사인도 하고 받고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님 옆에서 같이 뛰면서 사인을 열심히 받았는데요. 근데 중복 뭐 주소가 서울 지역이 아니신 분도 있고 정확히 안 적으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좀 제외를 하다 보니까 500명 가까스로 딱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네. 그 집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정리해 보니까 49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서명을 열심히 좀 하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그게 참 많았는데. 나는 그 5.1장 반대에 청원을 했다. 청와대 청원을 했다. 그러면서 그냥 가시길래, 아니, 그래도 서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 좀 청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만 설명을 좀. 국민들이 네, 의외로 그런 걸 잘 네. 모르세요. 네. 그 청와대 청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취지가 뭐든 간에 그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청와대 청원은 이제 뭐 청와대 입맛에 맞게 이제 뭐 그냥 비공개 처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제기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용 결정이 나오면은 바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휘해서 이제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죠.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그렇게 많이 동참을 해주셨는데 그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 점은 뭐 저도 이제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날 저랑 이제 조시아님이랑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그 저희가 순식간에 그렇게 500명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서울특별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울 시민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다 동참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너무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또 가처분은 인용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다음날 계획되었던 일요일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계획되었던 노제는 사실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효과가 있다. 예,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이 이제 악화되는 것을 네네네. 감지를 하고 네.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그 선출직인데 만약에 이렇게 형사 그러니까 소추가 돼서 성추행으로 해? 이러면 실제로 이게 시장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시 뭐 5일장 뭐 시 서울시장으로 치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떠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날 가처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재판하면서도 뭐 이게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 측에서도 무슨 정부 편람, 장례 편람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면은 서울시에서 속한 그 하위 공무원들, 서울특별시장보다 낮은 공무원들이 무슨 공무상 순직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이런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공적인 절차로 이거를 좀 추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장 본인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추도할 어떤 분위기도 없다. 그런 명목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장 기관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관장의 그 어떠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행태다. 네, 그렇게 보이죠.중앙선관위의 그 민간인 유튜브, 또 유튜브 통신 사찰 의혹 문건에 관한 건데요. 예. 제가 영상으로 이번 주에 그 내보냈는데, 저도 이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다 보니까 화딱지가 확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게 문건인데요.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문건이죠. 중앙선관위가 민간인이 유튜브를 아예 사찰을 하고 있다. 뭐 사찰을 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뭐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법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남겨주시면 요약입니다. 그냥 법 조항을 싹 제가 그냥 우리 일반인이 알만한 대로 그냥 제가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구 이렇게 요약을 해버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대로 요약을 했는데 정보 그러니까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 272조 3의 1의 요약입니다. 요약인데 요약하면 그 선관위 직원은 그냥 부장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그냥 아무나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을 열람을 받을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다. 이게 법이더라고요. 네, 아무나. 네, 아무나. 근데 이 272조의 3이 꼭 필요한 이유는 대충 제 생각에는 선거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일도 채 안 되는 선거 기간 동안 그러면 이쪽에서 거짓말 하나 크게 터뜨리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상대 진영에서 터뜨리면 그 사람이 그 상대 진영인지 아닌지 즉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조항을 만들어뒀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저 법의 취지는 우리 유튜브를 사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워낙 그 원래 축구 경기도 뭐 50분은 끝나고 나면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선거 기간 내에 뭔가 이렇게 바로 알아내지 못하면 뭐 이렇게 영장 받고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런 영장도 없는 저런 것을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저건 당연히 선거 기간이거나 선거에 관련됐을 때만 후보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만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유튜브가 뭐 후보도 아닌데 뭐 허위 비방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선거 진영에서 뭐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이렇게 저기 뭐 여자가 둘이나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렸던 것도 아닌데
선거 공정하게 선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문을 제기했을 뿐인데 어떻게 사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저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네. 어떻게 선관위에 속한 직원이 그냥 부장판사의 동의를 얻어서 하시라도 어떤 인물이라도 그냥 본인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양반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추측하면 그냥 바로 그냥 통신사에서 요구해가 통신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도 저기 이 방송 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사찰 좀 해야겠다. 그러면 사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문건 네. 보니까, 뭐, 김재홍 씨 자유의 창 유튜브 채널인데 그 밑에 보니까 나, 뭐, 다 이런 거 있는 걸 봐가지고 나의 어떤 인물,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또 다의 어떤 인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관한 방송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사찰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제 친구들 아마 다 이제 그 리스트가 되는 거죠. 제가 연락하거나 만약에 사찰했다고 한다면. 근데 저 문건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파쇄지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파쇄 안 된 문건이 저런 내용이니까, 파쇄된 내용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찰 당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272조의 3의 3도 있습니다. 이 3의 3은 뭐냐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때는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온라인에 이렇게 게시한 것들,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이런 사람에 해당되면 그냥 뭐 부장 그 판사의 승인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통신사에 연락해서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와 통화했어 하면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저는 권한을 언제 2000몇 년도에 조졌더라고요. 2005년인가 5년 정도. 예. 2005년 정도 내가 보는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번 문건에 이 문건에서 중앙선관위가 그 사찰한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사무실에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다. 예. 사무실에 와서 좀 목소리 좀 크게 냈다는 거죠. 그거하고 봉인지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이제 개표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요구만 하면 사찰 대상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사무실에, 선관위에 가서 선거 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예, 지금 뭐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조사 대상이.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선관위가 자유의 창 김재웅 등 민간인 유튜브들을 사찰한 내용인데요. 뭐, 심지어 유튜브 방송 녹취를 합니다, 녹취. 녹취, 뭐, 이렇게 말토시 하나까지 다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거거든요. 받아쓰기 하고 통신자료, 통화 내역. 이거 뭐 싹 다 설득 봐서 한마디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관위에 그 선관위 직원들에게 티끌게 굴면 사찰한다. 이게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유는 선관위 업무의 방해다. 하기도 자기 신기가 불편하면 선관위 업무가 방해됐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게 법이 있는 나라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하는 이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정상적인 선거가 있었다면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가 또아리 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발각되는 부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참고로 자유의 창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길거리 투표를 계속적으로 문재인 예. 지지도. 문재인 조사. 지지도. 그 스티커를 예. 다 스티커 붙이시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방송 또 마치시고 자유의 창에 김재홍 유튜브 채널도 구독을 하셔서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까 미디어예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한 규정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그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선거 범죄에 관해서 그런 거예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272조의 3이 지금 나와 있지만 272조의 2를 보면은 거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선거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선거 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등등등 해서 그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72조 2에 그리고 저조항 이제 272조의 그 3 이거는 제목 자체가 뭐냐면 통신 관련 선거 범죄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범죄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한번 보실까요? 그 무슨 행위들을 했는지. 항의했다. 예, 항의했다. 그리고 또 참관인들도 계십니다. 저기에는 그 사찰 대상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관인이 봉행지가 이상하다. 네. 이 내용은 참관 행위의 일부입니다. 참관 행위의 일부지. 이걸 가지고 선거 범죄다. 그러니까 미디어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뭔가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절차는 알아서 잘할 건데 왜 항의해? 항의했으니까 절차 진행을 방해한 거니까 선거 범죄야. 이런 기본적인 어떤 권위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 그 선거 그 참관 제도나 아니면은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권한의 남용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댓글에 유성수 변호사님이 이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대담 참석하시고 하시는 게 거의 처음이죠. 네네. 그렇게 거의 인터뷰만 좀 몇 번 했고. 네, 인터뷰만 하셨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지금 이틀째 두 번 나오셨는데 이렇게 잘 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제시카 리님처럼 유성수 변호사님 말씀 참 잘 하시네요. 아, 네. 뭔가 앞으로 싹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더욱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만, 뭐, 제가 말을 만약에 잘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겸손까지 하세요. 네. 네. 마무리까지 말을 잘하네. 아니, 근데 그런... 아까 그 댓글에 질문이 간단하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유승수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혹시 있냐고. 아, 네, 없습니다. 아, 네. 하나 만드시죠. 제가 뭐 한다면은, 저희 좀, 한변의 활동을 좀 위해서 한변 채널을 좀 하나 만들까? 네, 그런 생각. 그거 시작하셔가지고 네네. 하시고 그다음에 또 시작하셔서 좀 큰 채널에서 또 이렇게 노출시키고 그렇게 하면 많이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 시작이 반이니까 이번 기회 한번 하시죠. 이게 탤런트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고객들이 다 인정해준 거니까. 그죠? 네. 우리 공 박사님 채널처럼 여기 훌륭한 채널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드리면은 그게 뭐 충분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여기 그 시청자님이 신발 열사 뭐 신의 한수에서 신발 열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저도 정말 그게 무슨 말이죠?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유 변호사님 같은데 제가요? 제가 아닌데 아니 신발 열사 아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지금? 예. 예 몰라요. 아 그 오늘 그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신발 열사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발 열사 오늘 네. 그렇게 잘 만드니까 신발 던진 분 이렇게 안 하고 신발 열사 이렇게 저는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 연설의 내용은 사실은 관심이 없죠. 뭐 뻔한 얘기니까 누가 신발을 던지셨구나. 그래서 신발을 던졌는데 문제는 구속이 됐다라는 거죠. 구속이 됐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과연 이게 지금 뭐 예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경호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 자동 소총이라고 하나요? 뭐 그거를 차고 이렇게 경호를 할 정도로 그렇게 뭐 경호가 삼엄한 곳에서 신발을 던졌기 때문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 무슨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구속된 건지 예 아무튼 지금 구속되셨다고 하니까 뭐 전형적인 저는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표현의 자유 뭐 침탈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런 뭐 시민들의 항의와 이런 것을 겁내고 뭐 두려워하고 저렇게 처벌을 해서 짓누르고 이게 과연 그 민주사회인지 대통령이나 시민이나 또 그 동등한 시민인데 실제로는 역할만 다를 뿐이잖아요. 뭐 대통령의 역할이 뭐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보호를 한다고 치지만 이렇게 국민이 항의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리고 정말 자유민주사회의 그 대통령이라 하면 이 정도는 그냥 경호실 시켜서 넘겨라. 국민의 항의 아니냐. 항의로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뭐 구속까지 했다니까 저는 그 뉴스 지금 방금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뭐 신발 열사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일반 시민의 의사 표시를 하면 이제 잡아 쳐넣겠다는 아주
아주 근지적인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독재주의 정권에서는 뭐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 자유민주 사회에서 이렇게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욕설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 비판을 하더라도 참 그냥 잘 듣겠다는 말은 쌩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요.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신발 열사라고 검색해 보니까 뉴스가 전혀 없어요. 아. 전혀 없는데 블로그에 이제 그 캡처 사진을 올렸는데 60대구나.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 기사가 올라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제 모든 기사가 싹 내려갔네요. 조선일보 기사를 포함해 가지고. 네. 조선일보 기사도 내려갔어요. 조선 열사 비즈인데 예,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신발 던지고 빨갱이 외친 남성 연행이라고 사진까지 나왔고 7월 16일이고요.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사진도 나왔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진, 예, 네, 잠깐만요. 사진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 조금 확대. 예, 자세하게 나온 사진이 지금 다 기사가 다 내려가가지고 자세하게 나온 사진이 지금 없네요. 요 정도만 지금. 입을 막고. 예, 입을 막고 이제 강제로 이제 연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빨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빨갱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표현 자체가 뭐 어떠구를 떠나서 뭐 지금 저 구속의 주된 사유는 어쨌든 그 표현보다도 표현이 구속 사유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이 어차피 표현은 된 거고. 신발 던진 그거. 예, 그런 물리적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 그 황교안 전 대표가 그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물 세례를 받고 그때 막 우산으로도 막으면서 갔는데 그 우산으로 또 누가 뭐 찌르려고 하고 이런 식의 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조치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너무 이 사건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생환을 해버렸는데 원래 이제 다 죽는 집안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불뚝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뭐 그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 받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되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유죄 판결, 2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기 환송에서 다시 이제 2심으로 가서 뭐 무죄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파기 환송은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 이제 파기 환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파기 환송의 취지가 있죠. 그래서 파기 환송이 어떠한 부분, 2심의 어떠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지적한 부분을 오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2심이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파기환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다시 선고가 내려질 것이지만 지금대로 봐서는 당연히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내려지겠죠. 대부분에서 네. 이번에 7대 5인가요? 네. 네. 상당히 그럼 격론이 네. 7대 5? 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면 네. 대부분 판사가 7대 5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12명이 뭐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7은 무죄고 5는 여전히 유죄 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대부분 판사님들 중에 아마 이렇게 12분이 계신데 13분인데 한 분은 뭐 이렇게 자기 채측 사유가 있었는지 참여하지 않으셨고 12분 중에 지금 5분이 지금 반대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치신 분이 유죄. 네. 자, 이거는 제가 저 사진은 제가 미디어 A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저렇게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주신 겁니다. 저 왜 쳤겠습니까? 자, 여지까지 항상 법원의 판사들이 아니면은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 자, 오늘 판결문에 대해서 저 다섯 분만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름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 법이 실제로 살아있다라는 판단을
법치주의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저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그렇게 표기해 드린 분들. 성함 한번 읽어 주시죠. 보이시나요? 조금 희미해 가지고 제가. 자, 제가 읽을까요? 박 지금 박상국 그 대법관님하고요. 이기택 대법관님, 안철상 대법관님, 노태학 대법관님, 이동원 대법관님 다섯 분이 유죄 취지로 의견을 내셨어요. 여성 대법관들은 다 무죄를 내렸구나. 한 분도 포함이 안 되시니까. 네, 뭐 부정선거 입장에서는 이제 좀 우려할 만한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을 겸하고 계신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저기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 다수 의견이죠. 그러니까 무죄다. 다수 의견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 이번 정권 들어서 임명이 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그 한 분,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임명되신 그 한 분이 유죄 쪽에 가담하신 게 오히려 무죄 쪽에 가담하신 게 좀 이례적이다. 뭐 그 어떤 배경을 살펴서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 그 요점이 적극적 표현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한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페이지 보면 있어요. 예, 지금 이게 아니고 이제 뒤에요. 예, 적극적인 뭐 공표행위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그, 한 것이 아니면, 처벌 못 한다. 근데 그 토론회, 네. 후보 간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 토론 간에 그냥 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생겨났다. 뭐, 이렇게 우발적으로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말했으면 하는데, 저는 그 사건을 굉장히 많이 SNS, 페이스북이나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그 지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사건이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 그의 형이 가령 뭐 이렇게 강제 입원하려고 시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다투고 뭐 조선일보를 고발을 하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뭐 다툼이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사실을 갖다가 말했는데 결국은 대부분은 그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그것이 뭐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극적 표현 도대체가 어느 정도가 적극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럼 SNS나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뭐 심지어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것이 그게 적극적인 그 어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면 도대체가 뭐가 그렇게 되는가. 저는 좀 그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대법관의 이번 판결이 지금 이 거짓말에 계속 이게 막 협회끼 쌓인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가 거짓말의 공화국이 돼버린 거죠.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가지고 막 산을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건 적극적인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해. 만약에 유튜브가 만약 이렇다면 그러면 다 이게 용서해 줄 것인지 저는. 적극적으로만 안 하면 뭐 이렇게 세게만 이야기만 안 하면 잣대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떡하냐? 엄하게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이제 미디어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건 맞죠. 토론회에서 토론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적극적 표현이냐 아니면 뭐 수동적 표현이냐 뭐 소극적 표현이냐 이 판단은 2심에서 다 했습니다. 2심에서 다 한 거죠. 표현을 했다. 이제 그 표현은 표현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적극적인 고의를 갖고 한 행위죠. 그게 바로 그렇게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법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의 적용의 오인, 법리의 오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리의 오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실관계 판단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떠한 증거를 보고 그 증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증거의 뭐 증거상의 뭐 능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그 평가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증 법칙이 위반의 인지를 보면서 사실관계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사안은 어쨌든 증거로 나와 있는 부분은 토론 과정일 거 아닙니까? 토론회의 어떤 영상이라든가 어떤 과정들이 다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다는 것인데
전면적으로 달리하는 것이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평가 자체가 그냥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라고 대법원이 이제 그 부분을 사실관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 표현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 자체가 먼저 문제다. 그리고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뭐 처벌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그 미디어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은 전혀 적극적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그게 무슨 뭐 수동적으로 대답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게 무슨 토론 과정에서 뭐 수동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토론회에 나올 때, 후보자가 토론회에 나올 때는 많은 준비를 거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 저는 사실은 오늘 죄송합니다.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어떤 방송 토론회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한창 이슈가 되었던 이 친형 그 강제 입원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누구나, 제가 후보자라도 예상할 수 있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그거를 준비를 충분히 했을 것이고, 의도를 갖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진실과 다른 어떤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TV 토론이라는 것이 아주 이렇게 그 도민들이 왕창 보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거의 뭐 중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이 사실이 확 전파될 텐데, 그 자리에서는 뭐 본인이 그 형님 그 강제 입원을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시켜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의료인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해서 결국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저도 경기도민이니까요, 한 말씀 드리면 이런 자를 과연 뽑을 수 있나? 아니, 자기 형님도 강제 입원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이런 사람을,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뭘 하면, 마령 뭐, 이렇게 코로나 방역법,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 규칙을 안 지킨다고 해서 강제로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강제로 그냥 그 분리, 이렇게 격리를 시킨다든지, 충분히 그런 반인권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표를 안 찍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알고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아주 심대한 위반이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법원 판사들이 아주 판결을 굳게 하신다. 그냥 세우던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들리는 말이 이제, 그럼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이제 그 2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은 당선 무효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가 됨으로써 당선이 결정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법관이 그러한 근거에 비춰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은, 아,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자, 그 선거 사무장이나 그 배우자 등등등이 어떠한 금권 선거를 했을 때 아니면 접대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밝혀지는 순간 바로 당선 무효형이 내립니다. 그 경우에 그러면은 뭐 어떠한 식의 금권이 오가든 아니면 어떠한 이권이 오가든 아니면 뭐 식사를 몇 번 대접하든 이러한 것들이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죠. 없습니다만 공선법에서 바로 그러한 경우에 바로 당선 무효를 결정하게끔 한 이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게끔 한 이유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고, 허위사실 공표 마찬가지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식의 그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죠. 공선법에서는. 자, 근데 오늘 대법원 판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이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고요. 선거의 자유입니다.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유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끔 하는 것은 아주 선거의 기본이죠. 선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앞세우는 것은 그대로 말 그대로 그 유권자의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선거의 자유를 그대로 침해하는 해석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유권자들이 옳은 말을 자유롭게 해야지 거짓말을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옳은 말을 듣고 옳은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을 잘해서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변호사셔서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탤런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시민이나 도민들이 성추행범하고 거짓말쟁이를 뽑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바로 공정한 네, 거죠. 예. 이분이 성추행 이력이 있나, 몹쓸 손버릇이 있나, 아니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나, 이것을 당연히 선거기간에 걸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선거기간에 걸러지지도 않고 법으로도 법으로도 공직선거법상에 거짓말쟁이는 공직을 맡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놈은 맡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해도, 그러니까 적극적 표현 아니면, 거짓말에 무슨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뭐, 뭐 그런 소극적 거짓말이 있는지, 이 대법원 그, 판사님들은 저는 완전히 새우등이 아닌가. 도대체가 이게 무슨, 예. 근데 그, 정말 실망스럽네요.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는 건 처음 같아. 그냥 사법부 자체가 그냥 다 그냥 완전히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부분은 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래 이렇게 진수민 씨 건도 그렇고 다 판결 나오는 걸 보면 야, 이 국민들을 가제로 여기나 국민들은 뭐 글도 못 읽는 사람을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만장일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장일치를 네, 또 말씀드릴 게 그 선거 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하나만 제가 이 판결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광훈 목사님 많이 아시죠? 정광훈 목사님이 그 구속이 될 때 그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뭐 그 어떤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데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파 정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러한 정도의 발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선거운동으로 보고 그리고 그 선거운동은 반드시 선거운동 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실제로. 자, 정광훈 목사는 정당인이 아니고요. 예, 아니 뭐 정당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러한 얘기는 국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보장이 돼야지만 우리가 건전한 토론과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서 누구를 지지할지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형성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한 그 국민들의 선거의 자유 아니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아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서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위사실을 말해도 뭐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은 괜찮다라는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뭐 그래서 뭐 그 대법원에서는 뭐 판사의 판결은 뭐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판결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들어서 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마음이 무겁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대략 정리정돈이 네. 되셨죠? 네. 아니 이거는 뭐 다음 넘어가면 다음으로. 대법전단. 네, 오늘 유승수 네. 변호사님이 오늘 짧게 하시죠. 예.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예. 하시죠. 그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지 않습니까? 이제 변호사가 어떠한 그 뭐 의뢰인이 오시든 뭐 의뢰 회사가 오시든 어떤 판결은 공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정한 판결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것들을 그 우리가 심각하게 막 의심해 왔던 주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까지는 뭐였냐면 그게 바로 전관예우였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것이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못 받을까봐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자,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이번 정권 들어서 전관예우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관예우가 아니라 실제로는 정권예우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재판의 결과, 모든 재판의 결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판결, 뭐 그다음에 우파 시민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곳에 우리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대법원이 만약에 아니면 법원이 판사님들께서 어떠한 판결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정리하셔도 괜찮겠죠? 네. 네. 예. 벌써 한 2시간 정도 했죠. 예. 어쨌든 여러분 오늘 미디어A님 그리고 또 유성수 변호사님 그리고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그리고 공병호TV의 공병호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4.15 부정선거 시사대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스튜디오를 약간 재단장했는데 조금 보기가 좋으시죠.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영상과 내용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 이제 그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차별금지법에서 꼭 좀 다뤄달라 이런 이제 요구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좀 관심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그 이제 반차별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행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약간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차별 금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입법을 추진하는 부분은 성별, 인종, 출신지 등 여러 가지 등의 사유로 고용 승진에서 뭐 불이, 혹은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 법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PC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마이크 소리가 약간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크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 목소리 좀 높여주셔가지고. 네. PC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PC주의가요.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정부에서 이런 좋은 법안을 올리는 게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PC주의의 어떤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옳고 그른 것.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걸 판단할 때 개인이 어떤 도덕적인 도덕이나 윤리 혹은 양심 그리고 이제 일부는 종교적인 어떤 믿음에 의한 걸 이제 스스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법률로 정하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든지 혹은 정부에서 여러 집회나 행사 같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정책들을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은 원래 그 각각이 가진 뭐 신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것을 또 언제든지 그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걸 간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출발점인데 그 예를 들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좀 관련이 있는 법인데요. 뭐 성차별, 성평등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여성에게 어떤 그 성추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지금 법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눈으로 보는데 시선 강간이다. 살짝 건드렸는데 성추행이다. 그렇게 해서 뭐 심지어는 식당에서 엉덩이 딱 만졌는데 의도적으로 만졌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이제 모르겠지만 6개월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그런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성이 길바닥에서 뭐 사고라든지 몸에 이제 급하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쓰러져 있다 할 때 남자들이 이걸 그 여성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요.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올라오면 그거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여자를 도와주면 은혜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남녀 간의 차별과 어떤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그 놓고 볼 때 이런 법 제정이 일반 국민들의 어떤 가치 판단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가 개인한테 적용하면 일단 자기 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적용이 단계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로 계속 수준이 높아가는데요. 그런 이제 다 외국의 사례도 잠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좀 잠깐 보시죠. 네. 잠깐만요.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잠시만요. 해당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려면은. 컨트롤 F. 컨트롤. 네. 여기 보니까 한 분이 외국 계신 모양인데 박은경님이 이게 차별금지법이 여기 외국부터 무슨 패션처럼 돌고 완전히 무너져요 모든 게 그렇게 네. 아주 걱정을 하셨네. 지금 가정, 개인, 직업, 대학 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네. 아마 외국에 계신 모양입니다. 지금 바다라떼님이 부정선거 밝혀주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부정선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민주당이 외면한 차별금지법 통합당이 발의한다. 이거 좀 잠깐만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이제 차별금지법 그 이제 입법이 이번 한 번이 아니고요. 뭐 정권 교체 때마다 꾸준히 이제 들어왔 그 입법이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그 계속 이제 무산됐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통합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과 뭐 몇 주 전인데요. 저게 미통당이에요? 저 사람이 네. 뭐 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지금 통합당인데. 네. 아니, 저 사람이 뭐예요? 아니 저도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한다는 퍼포먼스를 세상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내가 아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나 원사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당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표심을 얻는다든지 지지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민주당 성향 좌성향으로 간다고 해서 본인들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좌성향 쪽으로 흘러간다면 국민들이 본인들을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 퍼포먼스는 조금 더 좀 설명이 필요한데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했을 때 네네. 그때 이렇게 그 추모 묵념하는 그런 네. 장면이 아닌가요? 네. 그게 많은데 사실 이게 조금 역사가 조금 더 됐습니다. 좀 더 됐는데 어쨌든 인종차별하고는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이제 그 뭐 차별 금지라는 그런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전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그 아마도 그 미식축구 선수가 먼저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모두가 다 이제 그 미국 국가가 연주가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계에 대한 경례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 미식축구 한 사람만 물론 이제 민주당 성향인 거죠. 좌파 성향인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손을 이제 가슴에 얹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어정쩡하게 한다든지 딴짓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민 의뢰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안 한 건 잘못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좌파적인 어떤 그런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점점점 퍼져나가서 유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국에 있는 그 좌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마침 또 이제 그 아까 방금 그 미디어님 얘기하셨던 흑인들, 흑인을 이제 그 과잉 진압해서 죽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어떤 경찰의 실수만 지적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흑인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지만 냉철하게 어떤 그 과잉 진압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제대로 경찰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이런 것까지면 괜찮은데 폭동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대형 어떤 마트에 가가지고 다 때려 깨부시고 비싼 물품들을 이제 뭐 고급 물품들을 다 훔치고 나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퍼포먼스 자체가 상당히 이게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없는 행동들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이 뭐 보니까 댓글이 네네. 댓글이 뭐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저도 반대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았고. 저 운동 때문에 미국이고 호주고 엉망이 됐다고 하시는 네. 박은경, K진리님이 세상 제일 웃기는 일, 정신 나갔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요, 이걸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했다고 한다면 좀 기분이 나빠도, 아이고, 참, 그 미국 민주당 따라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 제가 알기로는 이거 미국 민주당에서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극좌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가 불이익 받을 것까지도 그 예상을 하고 한 행동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애국가 지창할 때 애국가 입도 뻥끗하고 안 부르는 거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애국가 대신 뭐 그쪽 성향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무슨 행진곡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부르겠다 이런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 김정혜님이 흑인의 죽음을 애도한 안티파라는 중국의 깡패 같은 집단을 하는 짓을 미통당에서 하네요. 네. 정디아님은 아마 외국에 계신 모양인데 미국 흑인 폭동에 대한 퍼포먼스고. 이거와 같은 제가 자료 맨 끝에 올려놨는데요. 아, 그 네. 흑인들이 그 무릎 꿇고 이렇게 그 애국가를 하는데 무릎 꿇고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그 자기들의 어떤 추념을 하는 게 결국 흑인 그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국가를 무시하는 거죠. 실제로 국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항의 표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까지 저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싶긴 해요. 저는 그냥 저거 네 저건 뭐 제가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하시죠. 아, 뭐 짧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고 그 네. 해시태그처럼 번져서 이제 네. 뭐 그런 활동 아닙니까? 근데 저 사진은 정말로 우리 그 이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여러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저 때가 시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 부정선거 진실 문제 제기를 할 때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막 무너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어떠한 국민적인 그 의혹의 목소리가 높을 때, 공당의 일원인 저 의원들이, 그 목소리에 앞장서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간절한 외침을 보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보내고, 그런 외침을 모두 외면하다가, 2억 만리에서 떨어진 블랙 라이브스 매러. 뭐, 네. 저분들이 정말로 뭐, 조지 플로이드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외침을 듣고 저거를 여기서 동조를 한다. 그게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역할이 맞는 건지 그래서 저기 그 부분에 다섯 분 가운데 네 분이 비례대표거든요. 아 저기 좀 다섯 분 가운데 다섯 명 가운데 네 분이 비례대표고 저 중에 세 분이 이제 황교안 씨가 민 사람들. 그 저때 당시에는 아마 미래 한국당 의원들이 전부 다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기 보면은 네, 다 비례로 저 다섯 명 가운데 세 분이. 네. 황교안 씨가 밀어가지고 있는 사람. 저런 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자기의 활동을 알리고 싶어서 저는 저런 분들을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해서 뭔가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저는 뭐 좀 죄송스럽지만 안달이라고 부르거든요. 안달이. 네.
예,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고 자기 활동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행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깊은 생각은 없고 어떻게든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서 아, 좋은 이미지를 자기를 알리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저렇게 결코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실제로는. 저게 나오고 예. 난 다음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뭐, 당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있고 자기들한테 표를 준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저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이 다 그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뭐 조언 하나 드리자면, 네, 그렇게 뭐 정치인으로서 관심 받고 좋은 소리 듣고 싶으시면, 당선인 신분으로 최초로, 부정선거 진실규명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적극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본인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그런 활동 하시면서 많은 비난 받지 마시고. 제가 저게 나왔을 때 굉장히 그냥, 야. 철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을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참 잘 다뤄주셨네. 네. 근데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그, 잠깐 조금만 보여드리면요. 차별금지 법안이 10명의 국회의원으로 지금 해서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장혜영, 심상정, 뭐, 주로 이제 정의당 의원들이 주구가 됐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통합당 의원들은 그때 여론의 문매를 맞고 정신 차렸는지 통합당 의원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발의가 됐고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 입법 예고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이제 그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국회 입법 예고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이 몇 명이냐면요. 보십시오. 7만 6천 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그, 이 링크가 이제, 이게 입법이 되면 국민들이 많이 이제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겠다고 이제. 그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기를 방문해가지고 반대 의견 남길 수 있으니까. 네네. 저기. 그럼 공지를 좀 하시죠. 저기 국회 입법 예고 저 시스템의 그 의견 제출은요. 국회의 홈페이지에 그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회원가입한 상태에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7만 6천 명이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원가입도 하고 막 이렇게 의견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반대 의견, 그냥 단순한 서명이 아니거든요. 저거는요. 반대 의견, 의견 제시니까 이렇게 국회 그 입법 중에서 입법 예고한 입법 중에서 아마 저렇게 반대 의견을 저렇게 많이 받은 건 저런 그 저게 아닐까. 네. 그래도 공지를 한번 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였고, 지금은 이제 추가로 이제 의견을 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좀 주시하면서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좀 선례가 많습니다. 차별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의 적용이 얼마든지 그때그때 이제 법에 따라 적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오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되는 라고 목사가 얘기해도 걸리고요. 선생이 학교에서 얘기해도 걸립니다. 방송에서도 걸리겠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막, 예, 방송에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이 정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인지 오히려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국가의 튼튼한 초석이 되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공격을 하는 이건 역차별이 너무나도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에요. 비혼주의자들을 차별한다.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제약이 주어지겠네요. 네. 뭐 옳은 얘기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그 차별 금지법 이렇게 하면 마치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조물주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차별을 금지한다. 예, 모든 차별을.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 다 다르게 태어나고, 다 재능이 다 다르고, 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런데, 이미 다른데, 그것을 다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요. 조물주의 입장, 신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 법은 과연 통과가 되면 도대체가 이 나라는 어떻게 돼 가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특히 그 종교 단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핍박이 좀 심한데요. 뭐 밀집된 식당이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도 있을 거고 노래방도 있을 거고 뭐 젊은이들 노는 클럽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더 제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멀리 띄워놓고 손소독도 한다든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의 모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행복하게 결혼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지금 감옥에 갈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 외국에서의 사례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선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부정선거를 해서 저자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은 국회의원을 많이 뽑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입법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입법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혀진 것 이외에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지금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분 또 이런 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정선거에 의한 중민주권 침해에 대한 행정과 입법의 무효 이런 것도 이제 소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부정선거라고 밝혀진다면 국회의원들도 다 직권해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입법을 했던 것까지도 다 무효가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또 국민들도 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건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이제 뭐 당선 무효라든가 뭐 선거 네. 무효 그 자체라면은 네. 뭐 그에 따라서 뭐 선출된 무효 확인이 된 이후에 선출된 그 국회의원의 행위도 뭐 순차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 네. 법률상으로는 가능을 하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렇게 발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과된 게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이게 지금 과반수 찬성이죠. 네, 네. 과반수 찬성인데 정의당 더군다나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소수파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상임위원회였는데 뭐 그것도 뭐 다 가져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운동에 집중을 하면 이런 악법 통과를 또 간접적으로 다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결국은 저런 그 차별 금지법을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듯이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까 말씀 조시원님 말씀한 대로 이 차별 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를 그 제대로 된 선거이냐, 4.15 총선이 제대로 된 선거이냐 이것부터 검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네. 거기서 이미 다 네. 제방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네.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뭐 이해를 하기에 그 법안의 이름 때문에 아 차별을 금지하면 평등이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죠. 그런 걸 노리는 걸 수도 있고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뭐 항상 네. 그렇죠. 뭐 이름은 네. 참 잘 짓습니다. 예. 그 평등의 의미는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같다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취급을 하는 게 평등인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같게가 평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자 예를 들면 동성애가 있을 수 있죠. 동성애가 어떤 동성애라는 사안을 두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 뭐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거를 그 호도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는 이게 모든 영역에서 금지되는 게 아니라 고용하고 교육 등 네 개 영역에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부장님이 어떤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에 관한 가치관을 표명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라고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부장은 회사에서 자기의 어떠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들이 해왔던 어떠한 시기의 영역에 대해서 성역화를 하고 그 성역화는 그 영역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목소리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성역화라든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그냥 비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뭐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예,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님이 이제 그렇죠. 아주 그냥 법 이름을 표현 자유 규제법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표현 금지법. 표현 금지법. 네. 네.